민주 3인이 뭐 집에서 착착 배우고 좋다. 나 어제 오케이, 좋아요. 여기서 탭하면서 했어요. 오, 어제 다 해버렸다. 오, 어제 안 빨리빨리 나왔잖아. 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가까이 있는 어떤 물체를 가리키면서 또 상대방의 물건인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한 개를 상대방의 어떤 것인지 물어봅니다. 예. 그래, 뭐라고요? 이, 하나씩 또박, 민주는 요게 좀 필요한 것 같다. 또박또박하고 좀 빨리 하는 거.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오, 그렇죠. Is this your pencil? 그랬더니 맞으니까. Yes, it is. Yes, it is. 그 다음에 또, 이번엔 이것은 너의 잔이. 안쪽. 그래서 뭐? Is your tissue? 내가 말해줬잖아. 아무것도 잘못 들을까? 오케이, 본인 거 집중해. 뭐라고요? 오케이, 하나씩 또박또박 하나씩 하나씩. Is your tissue? 뭐야? Is 자 this your가 붙여지니까 tissue처럼 들려. Is this your ruler? Is this your ruler? 뭐라고요? Is this your ruler? 빨리 하면 Is this your ruler? 이렇게 들은 거야. Is this your ruler? Is this your ruler? Is this your ruler? 오케이, 그렇지, 맞아. 아주 아주 정확하게 발음한 거야. 근데 지금은 배우고 있으니까 더 단어를 이렇게 끊어서 해도 돼. 그래야지 야, 이게 your가 있구나 이런 거 생각이 나기 때문에 끊어서 해도 돼요. Is this your ruler? 오케이, 또 맞으니까 Yes, it is. Yes, it is. 그 다음에 이것은 너의 풀이니? 네, 글루? 그렇지! Is this your glue? Is this your glue? 놀랍지 않니가 뭐야, 놀랍지. Is this your glue? Your glue? 그랬더니 아니니까 그렇지! No, it isn't. 자, 그래서 Is this your pencil이 이런 뜻이죠. 이것은 너의 연필이니 이런 뜻인데 얘가 Is this your pencil이 왜 이런 뜻이 되는지 볼게요. 자, 일단 this의 뜻은 그것 아니면 이것이죠. 이것이죠, 이거. 그것은 없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your는 너 너는 아니고 그쵸. 너는 유죠. 너는 유고요. 너이니까 유로죠. 그 다음에 펜슬의 뜻은 연필. 그쵸, 연필이죠. 자, 그럼 유로 펜슬은 무슨 뜻이야? 유로 펜슬. 너의 연필인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녀석이 등장했어. 와우, 저 나오네.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비동사라 그런다. 오케이, 비동사인데 원래 뜻은 뭐가 무슨? 아, 복습했어? 네. 이다랑 있다랑 뜻이 있는데, 자, 이거랑 이제 is this your pencil이랑 얘랑 비교할 거야 이제. This is your pencil과 is this your pencil을 비교한 건데요. 오케이, 선생님 바꿉니다. 자, 도원이 공부했어? 네! 오케이. 그러면, 택가들하고 시험 치고 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 수업 좀 할게.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아까 전에 뒤에서 제가 뭐 했는지 알았어요? 그렇죠. This is your pencil은 무슨 뜻이다? 이것은. 이것은 너의 연필이다라는 뜻이죠. 그쵸? 자, this is your pencil은 묻는 느낌이 들어요? 묻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마침표를 하는 거죠. This is your pencil. 근데 내가 필요한 말은 이것은 너의 연필. 자, 어무산만해. 자, this is your pencil은 이것은 너의 연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은 너의 연필이니? 라고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This is를 뭐로 바꾸면 Is this? 이게? 그렇죠. 이게 니 연필이야? 자, Is this는 뭐하고 싶어? 막 그때 Is this는 그때 뭐하고 싶어? 묻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Is this your pencil은
원래 여기서 이 뜻이었어. 이 뜻. 그쵸? 근데 묻는 말이니까 얘가 묻는 말에 어울리게 이니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내연필이 맞으니까 뭐라 그런다? Yes, it is. My. 그렇지. 어우, 눈치 빠른데. My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My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이게 내연필이니 그랬더니, 그래. 그것은 내연필이다. 이랬는데. 됐습니까? Is this your pencil? Yes, it is my pencil.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은 똑같고요. 자, 룰러가 좀 어려웠어. 자가 뭐다? Ruler. 그래서 이게 네 잔이라고 보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는데? Ruler. 라고 하면 되는데 맞으니까 yes it. It is my ruler. 그렇지. 어,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둘을 알고 있네요. Yes, it is my ruler.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도 어, 이번 마지막에 저 이거 네 풀이니 is this your glue 라고 묻죠. 근데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No, it isn't. 와우, my glue. 오, 그것은 나의 풀이 아니다. 그렇죠. 자, isn't는 뭐 해주는 말이야? Is not. Is not 해주는 말이죠. 그렇죠. Is not.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it is not my glue 였어. 그쵸? 그러면 it is my glue는 뭔 뜻이야? It is my glue. 그것은 나의 풀? 이다. 이다죠. 근데 not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나의 풀이? 아니다. 아니다가 됐죠. not이 들어가면 아니다고 얘기할 때 쓰는 거고 하다시 근처에 놨어요.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너야?